아. 이거. 이거. 사람들 이거. 와. 봤어요, 방금? 와. 방금 그리들. 오. 그리들 밑에 아니다. 봤어요? 야, 냄새 봐. 와. 야. 한 거 먹지 마봐. 이상해. 여기 왔나? 응, 이상해. 좀 상한 거 같은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의 냄새, 자연의 향기. 아 원래는 제가 원래 이런 거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네. 자 이거는 콜맨 릴렉스 체어. 편합니다. 촬영하시는 여기 PD님도 편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석양을 딱 보면 되는데 석양이 딱 없죠 지금. 리빙 박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리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게가 이 솥뚜껑이죠. 흔히 말하는 솥뚜껑. 이 무게가 한 4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네. 자, 아, 여러분들. 해가 요즘에 빨리 지네. 상남자의 그런 삼겹살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했는데요. 네. 뭐 자만 말고 일단 뭐 소뚜껑, 이 그리들이라고 요즘에 그 핫한 그리들입니다. 네. 그리들로 해서 이제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불을 킵시다, 일단. 자, 마트에서 일단 삼겹살을 자, 구워 먹을 거라고 두껍게 썰어 달라고 그래서 한근, 600g 한근. 네. 한근을 사왔습니다. 자, 짜잔. 이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그 이 캠핑 장비 이 중복 구매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빌려왔어요. 밑에 해바라기 버너라고. 제 전문 용어는 해바라기 버너인데 밑에 이거 버너, 이 가스통 버너랑 예, 그리들. 이 그리들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제 지인분한테 해서 제가 자막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들 쓰고 나서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불. 이게 해바라기 버너네. 아. 예, 밑에 써 있어요. 해바라기 버너라고. 아. 예. 이 상남자들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이거 딱 불판 달궈지기 시작하면 그냥 탁 올리면 그냥 그 소리 알지? 뭔지 알지? 자, 이 소리 알죠?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웬만큼 이제 불판이 올라왔어요. 이 열이 빨리 전달되네, 이게 지금. 예, 지금 한 2-3분 정도? 네, 2-3분 정도 있었는데 열이 빨리 전달돼요. 자, 아, 상남자의 삼겹살. 드디어 저희가 이제 불판이 달아올랐어요. 이 그리들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 날씨도 그냥 선선한 게 이제 좋아졌거든요, 이게. 와, 두께 뭐죠? 갑니다. 네, 사운드가 중요해요, 사운드.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바람 거. 이거. 사람들이 이거 괜찮나 이거 먹고 이거 보고 야 삼겹살 좀 잘 어울리겠는데. 근데 이 그리들이 제대로 놓은 건 맞죠? 네. 야 그리들이 안 붙어요 고기가. 이거 보시면 와 보이시죠? 안 붙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기름 안 붙어. 여기 꽂혔다. 코팅이 돼 있어서. 네, 코팅이 돼 있나 봐요. 네.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불나는 줄 아시는 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뭐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국 사람 김치. 왜 김치 나오게 된 거야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2단계 때문에, 2.5단계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체육관에 있었어야 되겠는데, 열심히 운동했었어야 되는데, 강제 휴가를 받았죠. 네, 강제 휴가를 받아서, 네, 덕분에 이렇게 또 힐링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요즘 또 캠핑 좋은데, 수도권으로 사람을 많이, 사람들 인파 많이 몰리는 데 말고, 이렇게 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힐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오늘 이제 운동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딱 이게 하면서 운동도 하려고 그랬는데, 운동하는 것도 캠핑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김치죠. 야, 김치를 넣을게요, 이제. 아, 여기 저기 따고 싶으니까 저기 갖다 나오네. 비교할 때 고기 좀 더 이렇게 모아놓고 딱 가운데 넣을게요. 와, 씨. 이야. 야, 통이야. 우와. 봤어요, 방금? 우와. 방금 그리들, 오. 그리들 밑에 아니다. 봤어요? 야, 냄새 봐. 와.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니, 그리들 밑에 코팅돼 있어가지고. 와. 김치 국물 땅땅땅땅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야, 이 그리들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네요. 네. 네.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남처럼, 하남대처럼. 는 그, 용어. 용어. 겁바. 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잘 자르기 때문에 제가. 네, 잘 따라오십시오. 네. 네. 제가 맛있게 먹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아... 야, 나의 생. 김치는 이쯤에서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야, 와우. 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힐링이다. 네? 이게 힐링이죠. 근데 진짜 캠핑 다닐만 하다. 그렇죠. 요즘에는 캠핑족들이 많이 늘고 있죠.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속으로 자연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라이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자연에서 살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 그 자연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 예. 네. 전 약간 그 강남 이런 압구정 이런 스타일이 좀 안 맞거든요. 물론 제 체육관이 저기 논현동 그 강남에 있지만 그런 스타일이랑은 좀 제가 안 맞거든요. 잘 이 럭셔리한 거 이런 거 좀 안 맞고 약간 약간 뭐랄까 약간 자연적인 예, 네, 자연에 친화적인 그런 거랑 좀 잘 맞기 때문에. 고기를 한 번 더 자르고. 다음 한 번 더. 이야, 마지막 고기를 일단, 오, 잘 익었어요. 오. 잘 익었어요. 이제 잘 잘려, 이제. 예. 네. 야, 이게 계속 비가 왔거든요. 예. 네. 비가 왔는데, 오늘 비가 마침 안 왔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딱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랭글러를 타고 올 수 있었는데,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네, 제가 남자들의 로망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50일 동안 장마였어요. 말이 됩니까? 네? 50일 동안 장마, 50일 동안. 이제야 랭글러 타고 또 캠핑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또 보여드릴 수 있네. 네. 아,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터령 채널에 네, 업로드 될 영상들에 대해서 캠핑 영상도 같이 올리고 운동 영상도 올리고 그 캠핑 남자분들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한번 올려보려고요. 예, 네, 여러분들. 예, 네, 제가 막 갑자기 뜬금없이 운동 안 하고 막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예쁜 풍경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예, 네, 여러분들 저만 믿고 네, 구독, 좋아요. 아, 저는 양팔을 깔 때도 상 남자기 때문에 이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양팔을 이제 우와! 가운데 한번 열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 너 리액션 아니야? 고기. 고기에다가.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까 먹지 봐봐. 이상해. 저기 왔나? 응, 이상해. 좀 상한 것 같은데? 향이? 상한 것 같아. 그릴 향 아니야? 상한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한 번 더 먹어볼게. 김치 먹지 마봐. 고기 한번 먹어봐. 응. 김치 먹지 마. 이거 차에 있어서 상했나? 그 짧은 시간에? 아닐걸? 상했으니까 내가 다 먹을 테니까 형 먹지 마. 아이! 아, 나 육즙이 터지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배쳤잖아. 야,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먹었다. 아. 야. 안 돼, 이거. 고기만 먹어봐. 진짜로. 숯불도 아닌데 향이 엄청 있네. 야, 진짜 맛있다. 겨울에 캠핑 다니면 죽이면 돼야 그냥. 그죠? 와. 야. 어. 산정 아저씨가 왜 소주 마시는지 알겠다, 그지? 안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소주 생각이 나네. 아, 진짜 나네. 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그지? 응. 무게도 없네, 이제. 이런 거는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진짜 생각난다. 소화증 잘 안 돼. 고기 먹고. 잘해줘. 진짜 맛있다. 자, 저희가 그 양파를 그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양파가 통째로 했는데, 야, 마침 양파 쌈이 생겼어요. 와, 양파 쌈이.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넣냐? 자, 고기를 이렇게 막 이제 꽃에 그 약간 민들레 씨처럼 이렇게 싹 넣고요. 어허. 자, 김치 이렇게 딱 넣고요. 이른바야 양파쌈. 야. 뜨거워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식혔다가, 네. 이른바 양파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즘 치킨이 겉바 속촉 유행이다. 근데 이거는 겉아삭, 겉아속바. 겉엔 아삭아삭하지만 속은 바삭바삭해요. 이야, 오셨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네, 여러분들에게 캠핑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봄에도 종종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 뭐 혹시 캠핑 가서 운동하는 모습, 뭐 게스트들과 함께 뭐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이런 거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뭐, 아, 또 캠핑 장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잖아요. 또 그런 거 이제 리뷰도 해보고 한번 제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소감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이 그리들, 와, 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확실히 고기 맛이 달라졌어요. 물론 밑에 그 해바라기 버너 때문에 이 그 불 강도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조합이 잘 맞네요. 이 그리드를 쓰시려면 아마 이 해바라기 버너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그리들의 정보는 제가 지인분에게 이제 자세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밑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광고인데 이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